자,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 아, 휴가 끝나고 첫 수업이죠? 예, 그래요. 뭐 이건 뭐 휴가는 잘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 휴가 기간 동안에 뭐 저희는 작업하느라고 뭐 휴가는 아니었는데 그 어쨌든 뭐 잔소리하는 거는 좀 줄이고 어쨌든 남아 있는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이제 잘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오늘은 186페이지 투자론 하실 차례인가요? 자, 투자론에서 그 1번에 대한 내용은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이제 틀린 거는 이제 5번을 준 거예요. 불확실성 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에 관계해서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낮아진다 그러면은 틀리겠죠. 근데 요때 조건은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가로 열고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죠. 근데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대가만 주어줘도 투자는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투자하고 투기에 대한 비교 관계는 거의 인용이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하셔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가게 되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어요, 그죠? 아,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레버리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지렛대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세라든가 또는 저당권이 있죠.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제 투자함으로써 융자를 받아서 투자 운영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한 투자 개념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래 나오는 게 이제 갭 투자 논리죠. 그렇죠? 지금 이제 수도권 쪽에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한 200채 정도의 갭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지금 잠적한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세입자들이 지금 난리 난 경우죠.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전세금을 뺀 차액만 투자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관계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투자한 돈도 날아갈 뿐더러 기존의 전세금도 뽑아줄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세 또는 저당권을 이제 뭐 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투자 운용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정의 지렛대 효과는요. 종합 수익률 하고요. 저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요.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커지면서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요. 종합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크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작아지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가.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도 있죠. 이거는 종합 수익률하고 뭐 하고요. 저당 수익률의 크기가 같으면 지분 수익률하고 종합 수익률의 크기도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적 레버리지일 때는요. 부채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론으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이게 정의 레버리지냐 부의 레버리지냐 여부는 이 둘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저당 수익률이 얘보다 크면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정해 지렛대가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환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뭐겠어요? 또 하나의 방법. 자, 융자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융자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게 되면 상환해야 될 원리금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걔가 줄어들면은 정해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지문으로 활용을 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구별은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을 뭐 하거나 낮추거나 아니면은 융자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상환하는 원리금을 규모를 줄여가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예, 기억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문제 2번 지문을 보면요. 부동산 투자 시에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차입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예, 그 표현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4번 지문에 보게 되면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예, 대신에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요. 금융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금융 위험이라는 건 차입을 동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중립적 레버리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그 4번 문제 보시면 한 투자자가 어떤 사업용 빌딩을 작년 1월 1일에 1,000억에 구입했는데 금년 1월 1일에 그 가격이 1,100억 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순영업소득이 150억이 발생하였다면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 그 다음에 종합수익률을 각각 구하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0억을 투자해서 이게 원래는 기초하고 뭐하고요? 기말로 따져가지고 1월 1일 날 투자했고 12월 31일 날 그죠? 예, 이런 논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15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 투자했는데요. 1,000억 투자했는데 150억에 대한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임대소득이. 그러면 소득이득률은 몇 프로 나왔겠어요? 어? 15%일 거 아니에요. 1,000분의 150이니까. 그럼 15%. 자, 근데 기초에 1,000억짜리를 샀는데 기말에 얘가 1,100억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기말에서 기초를 뺀 것도 있죠. 이런 얘기죠. 내가 투자한 기초 가격이 있고 기말에서 뭐를 빼면 기초를 빼면 자본이득을 구할 수 있겠죠. 내가 1,000억이고 1,100억에서 1,000억 빼면 남는 게 100억이니까. 그럼 몇 프로? 10%.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 프로? 얘는 몇 프로? 10%. 그럼 종합 수익률은 두 개 더하면은 25%.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을 4번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5번하고 이제 6번하고 7번은 이제 계산 문제 유형인데요. 작년에도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나왔던 계산 문제는 어떻게 유형을 줬냐면 이런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50% 조달했을 때 이런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총 투자액은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1년간의 순영업소득은 1억인가를 줬어요. 그 다음에 1년간의 그 가치상승분이 이걸 한 5% 줬나 뭐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입을
50%한 조건으로 준 거죠. 이 조건 하에서 융자를 빌리지 않았을 때 있죠. 예, 빌리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빌렸을 때 있죠. 예, 그거를 한번 계산하라고 이제 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총 투자액이 이거고, 아 얘가 만약에 이걸 3천을 줬어요. 3천을 주고 가격 상승률이 2%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자 현재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를 계산할 때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구하는데요. 이 순영업소득에는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있죠. 가치 상승을 통해서 얻는 이익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3천에다가 가격 상승률이 2%니까 10억에 2%면 얼마겠어요? 2천. 두 개 합하면 얼마겠어요? 5천이죠.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 5%. 그러면 우리가 그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지분 투자액분에요. 지분 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지분 수익이라는 건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냐면 저당 수익을 빼줘야 되는데 저당 수익이 뭐냐면 대출 이자예요. 이자. 그죠?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종합 수익률이 5%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의 조건을 따져봤을 때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았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아, 5%죠, 5%. 왜 5%냐면 빌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10억을 다 내 돈으로 넣었단 얘기잖아요. 내 돈으로 넣어서 이게 5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5천인데 빼줄 게 없잖아요. 빌린 게 없으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 지문에 3번하고 4번 지문이 5%였었어요. 일단 기억이.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출제자가 암시를 해준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50%를 빌렸을 때 있죠. 예. 빌렸는데 이자율을 4%로 빌렸다고 그랬어요. 몇 프로? 4%.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지분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5억이겠죠. 순영업소득이 5천이었잖아요. 5천인데, 이자 빼줘야 되죠. 네. 5억에 4%면 얼마예요? 2천이잖아요. 어? 2천.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그죠? 그러면 6%죠. 5, 6, 30이니까. 그래서 답이 기억은 5%, 니은은 6%. 이렇게 해서 이걸 작년에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자, 그러면 거기 6번 문제 있죠? 예,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죠. 자, 총 투자액이 1억 원이에요. 그죠? 예, 1억 원이고, 예, 그 다음에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800이죠. 근데 가격 상승률이 3%잖아요. 그죠? 1억에 3%면 얼마겠어요? 300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크기가 얼마겠어요? 1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투자한 지분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저당 수익 빼면 되는데 자 차입금이 6천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로? 8%. 그러면 6천에 8%면 480이죠. 네. 그러면 천에서 얼마 빼면 돼요? 480 빼면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520에다가 620 나오겠군요. 그죠? 예. 4천분의 620. 그죠? 그래서 예, 그거 계산하시면은 이번에 15.5% 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 나오면 계산을 해볼 수 있나요?
그래요. 오랜만에 오셨군요. 예. 아니 이제 그렇더라도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야 이거 해보니까 해볼만해.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눈에 띄었다고 바로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푸는 요령 정도만 숙지하시고, 예,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예. 예? 예? 다 푸시고, 예, 80번까지 다 가셨다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지렛대 효과의 계산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이제 이론에 대한 건데, 근래 여러분 시험에 얘를 출제를 꾸준히 해요. 위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는 거. 에? 이거 안 풀어 갖고 왔죠?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하네. 안 풀어 갖고 왔다고? 오, 그래? 팔짱도 끼고? 그러면서?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표정이야? 그래. 참. 휴가 기간 동안에 간을 키웠구만. 안 그러고서요? 어떻게? 참. 거기 8번에 1번 지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뭐라 그런다?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과 분산의 의미는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랬었을 때 그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요 실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위험의 종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종류가 보면은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 사업 위험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업 위험을 다시 나누면은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그 다음에 위치적인 위험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 금융 위험이 있는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거 낸 거예요. 금융위험, 그죠? 자, 금융위험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요 전액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위험은 발생을 해야 해요. 안 하겠죠? 뭐를 했을 때? 저당이라는 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발생한다? 금융위험이.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차입을 하게 되면 어떤지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무슨 위험의 부담도, 금융 위험의 부담도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예상이 됐을 때 대출자 있죠. 금융기관인 대출자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무슨 이자율로? 네,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두 번을 인용한 다음에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현재 위험 안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사업 위험도 한번 나온 거예요.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을 사업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요즘 저기 뭐 노 재팬 그래 가지고 뭐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뭐 이런 불매 뭐 운동 나오는데, 왜 얘들이 있잖아요. 유니 땡땡이라는 걔네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왜 공식적으로 또 두 번 사과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의류 업체에서는 시즌을 한 시즌을 앞서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름이란 얘기는 얘네는 가을하고 겨울 상품을 이미 다 완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아마 지금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는 게 한 150만 피스인가 200만 피스 정도를 아마 비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산을 그 정도 했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어떤 실적을 감안해서 그 정도 생산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 물량의 대다수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잖아요.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막대한 뭐를 안게 돼요. 재고를 안게 되면 그 재고가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그 브랜드에 대한 이 라벨이 붙어 있으면 안 팔린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땡 처리할 수도 있어요. 땡 처리하게 되면은 피스당 얼마가 아니라 키로당 얼마씩으로 이렇게 정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왜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달고 의류가 많이 제작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다 IMF 터지고 그 브랜드들이 다 부도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물량들이 막댕 처리가 돼가지고 시골에 어디 장터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들 브랜드가 팔린 게 피스당 10,000원 막 이렇게 막 팔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던 얘기죠. 이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의미,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알고 있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별이 되어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고요. 예, 다른 유관 시험에는 운영 위험을 물어본 거예요. 운영 위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험의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번에 1번 지문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번에 가면은 투자에 여러 위험이 있다. 다음 위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은 금융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가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과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을 말하는데 이런 타인 자본의 사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예, 이거를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인플레 위험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발생 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리 상승 위험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아,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대출자는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변동이자율로.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투자자는 여기 요 투자자는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인플레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응? 얘가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그죠? 얘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물어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8번 문제 가보시면요. 3번 지문에 위험 혐오적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해놨잖아요. 위험 혐오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위험 혐오적이라는 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한번 했던 거예요. 요 제목을 달고 여러분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작년은 어떻게 줬냐면 수익과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이거 배열만 바꿔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도 출제를 해요. 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네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응?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위험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훨씬 큰 뭐 수익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의 뭐를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요 위험 할증률에서 요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면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체계적 위험을 얘기할 때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내용에 대할 때 이게 열로 들어와요. 그래. 그러니까는 그렇게도 용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이게 커지니까 당연히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렇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려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위험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안 한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이고요. 여기가 수익률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위험이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커지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이렇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가 되겠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근데 여기서 이 추구적인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더라도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대가만 주어져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에 대해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위험 회피적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예? 위험 추구적일수록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그래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보다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8번 같은 경우에 8번 문제 4번에 가면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하는 투자자의 성향을 위험 선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번에 보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무위험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하고 이제 12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에, 거기 보시게 되면 먼저 그 12번에 가면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일수록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더 적다. 그러니까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내가 돼 있으면 지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정확한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예,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네는 뭐가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거를 정리를. 그리고 요즘이 연초에 내용을 들으셨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받아들이기는 나실 거예요. 예, 연초에는 내용을 듣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건데 몇 번 이렇게 되풀이돼서 듣다 보면은 용어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틀린 것이 이제 1번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 12번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3번 지문에서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 선호적인,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누구냐면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거기에 대한 높은 대가는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복권을 사게 되면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 얘기한 대로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걸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5번 지문은 앞에서 썼던 지문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시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지금 저기다가 얘기했을 때 만약에 시험상에서 문제가 위험과 수익에 수익에 관한 내용을 출제를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위험도 들어가요. 체계적 위험에 대한 것도 하나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작년에 뭐를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하죠. 근데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작년에 이게 답이었다고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은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런 위험 요구 수익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가 내가 이해가 돼 있어야지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배우셨냐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거. 응?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이거.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네, 비례관계라는 거. 이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예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네,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비례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요,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도 어떻게 돼요? 크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비례하는데 항상 비례하진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위험이 크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크리란 법도 없고요, 위험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작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례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자, 요구 수익률은 일단 무위험률을 기초로 해요. 그죠? 그럼 무위험률은 뭐 얘기해요? 무위험률은 에? 이게 국채 이자율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해서 갖고 있는 돈이 5억이 있어요. 그죠? 이 돈을 국채를 매입을 했어요. 연리 1% 준대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권유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 이 아까운 돈을 나랑 같이 임대 사업에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갖고 있으면 연 1%의 이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뽑아가지고 일로 투자하게 되면 이 수익을 내가 포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포기에 대한 하나의 기회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기하고 임대 사업에 투자할 때,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보장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요, 투자한 돈에 대한 자본 수익이 있죠.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임대 수입이. 예, 그다음에 자본 회수 있죠. 우리가 여기다 5억 투자했으면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면 5억 원어치에 대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게 보장이 안 돼요. 이 돈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방에 보면은 왜 자동차 공장 폐쇄된 지역이 있죠. 거기 공실이 엄청나게 증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앉아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 벌면 투자할 수 있어요? 1% 기준했을 때 어? 30%? 꼭 너 지금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사업하다가 몇 번 망한 사람 같아. 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30%의 수익을 주면은 그건 저기밖에 없어. 무슨 그 피라미드 뭐 다단계 이런 거밖에 없어. 아니 투자 전문가들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요즘은 얘기하기 어려워. 요즘 같을 때 뭐 한 5, 6% 뭐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한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 학원 다니면서 물어봤더니요. 최소한 내가 이거 안전한 거 포기해 여기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나와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10%예요. 10%. 그죠? 그럼 왜 이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면 이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사업 위험서부터 해서 인플레 위험서부터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위험에 대한 대가는 투자자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게 없죠.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사람만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위험에 대한 게 4%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게 5%였는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지금 영 신통치 않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채로 쏠린 거예요. 투자 자금이. 그래서 국채 이율이 만약에 1.2%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요거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이거를 활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3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1번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문제 4번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봤더니 무위험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시장에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 3대 거시경제 지표가 물가하고 금리하고 환율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통제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은행이에요. 예,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획재정부라는 이제 이런 데서 정부 부채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고.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왜 유례 없는 삼재 현상이라는 것이 들어본 적 있나요? 80년대 초반에 옛날에 50대 유례 없는 삼재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때가 호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누적되어 온 때가 그때 이제 세계 어떤 이제 경제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한번 이제 그게 유례 없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보기 힘드시더라도 근데 이게 나중에 공부해 보면 또 재밌긴 재밌어요. 표정은 뭐 별 재미가 없는 표정이고 그렇죠.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위험에 대한 거, 또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내용 용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수익률. 그죠? 예. 자, 그럼 수익률을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수익률? 요거 수익률, 그다음에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아,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해도 나왔냐면요. 투자자는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여기 기대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닌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이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사전적 의미라고 그랬고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사후적 의미예요. 얘는 투자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도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1번 지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될 것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그랬죠. 자, 먼저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해요. 응? 투자를 하겠죠. 이게 작은 경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이런 결론이 나면 투자를 어떻게 돼요? 채택을 하죠.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는 투자를 뭘 하겠어요? 기각을 할 것이고 얘네가 같을 때가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얘가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요 중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얘보다 크죠? 예. 네. 그럴 때 얘가 나중에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반대로 여기 이 상태가 되면은 기각이 되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작잖아요. 그럼 다시 균형으로 가려고 그러면 얘가 커지면서 균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러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건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논리하고 같고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어떻게 돼요? 작은 경우고 이게 같다는 얘기는 시장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예, 투자 가치가 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때 이론 설명할 때 쭉 한번 이거 풀이 한번 해드린 거예요. 여기다 예문 들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령으로서 얘가 작을 때는 얘가 커져서.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게 한번 나온 거예요. 요게 두 번째 게.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경우 있죠.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틀리게 준 적이 있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뭐 하면서 상승하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4번에 보게 되면요. 수익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2번에 가면요. 기대 수익률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요. 예상되는 사상에 대한 확률로 가중평균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가중평균 할 수도 있고 산술평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확률값이라다 틀리죠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인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대가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에 가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요구 수익률이 작았을 때 그죠? 예. 그랬을 때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 페이지로 넘어가셨을 때요.
거기 15번에서 그것만 한번 확인하시게 되면요. 5번 지문에 가면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차 어떻게 되면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서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포인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했을 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게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위험 수준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요. 1번 지문에 보시면 무위험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실질적 이율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위험에 대한 대가로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증대가 예상이 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투자자가 누구냐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바라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가게 되면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이나 개별 투자안의 위험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으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반영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